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구 경북 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다음 달 4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여름 휴가 기간에 지난해보다 2% 늘어난 하루 평균 42만 대가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는 4일에는 하루 동안 차량 45만 대가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일부 구간에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 노선을 안내할 계획입니다.